누구랑 운동하시죠? 그 운동하시는 그 교수님 한 분 계신데 그분 좀 운동 잘하신다 그래가지고 멀리 왔어 오늘 청주까지. 보면 깜짝 놀랄까? 아 오셨습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네. 가슴 운동 하고 있었어? 아 지금 완전 노펌핑. 아 노펌핑? 내추럴 상태입니다. 마왕 마선호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독한 개츠비의 김승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따라 더 고독해 보인다. 청주 오고 나서 좀 이제 고독을 그래? 많이 즐기고 있어요. 아 즐기고 있어? 네. 제가 이제 결혼 안 했으니까 물어보잖아요 형님. 바로 그 정도로 지금 고독하고 네. 외롭. 누가 오프닝에 지금 결혼 얘기부터 네. 사실 운동 얘기가 운동 채널인데 결혼을 하셨고 선배시고 운동 선배시기면서도 인생으로서의 선배시면서 그치, 뭐 그치. 결혼, 연애, 육아 그치, 다 그치, 선배시란 말이에요. 그치. 그런 선배들의 이제 말씀을 항상 들어보면 아, 고독을 필요로 하더라고. 아 아니, 오히려 저를 부러워해요. 근데 솔직히 부러우시지 않았어요? 아 부러워. 어? 그러니까 나는 한번 겪어볼 필요는 있다 이거지. 아 진짜 이한이 보고 막 어우 너무 귀여운데. 아 얘 진짜 고독하다. 나를 닮은 애기를 저도 이제 남자고 당연히 여자죠. 사실 이쁜 여자를 좋아하진 않아요. 제일 좋아하는 그 연예인 걔 누구냐? 블랙핑크. 제니. 로제. 그러니까 제니가 로제 예쁘지는 않아. 이쁜 여자를 엄청 좋아한다고. 엄청.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엄청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몸이에요 제가. 닮고 싶어하는 몸. 그래서 반대로 전 형이 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또 멋진 몸 만질 수 있을지 궁금해서 오늘 또 같이 한번 가슴 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새 어깨 그때 다치신 이후로 불편하시다 그래서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이 오히려 좀 인클라인이 더 좀 관절에 좀 더 친화적이에요. 여러분 확실히 왕가슴 되려면 네. 60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형님이 저보다 힘이 훨씬 더 좋으시고 운동도 훨씬 잘하시기 때문에 재롱 좀 풀어보겠습니다. 펌핑을 안 했는데 가슴이 지금 와 가동 범위를 다 쓰네요 확실히 쭉쭉 네. 일곱 여덟 아홉. 아 확실히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힘이 남아 돌아 진짜. 아 그건 부럽다 승현아. 와 셋 넷 다섯 아홉 열. 김승현이 여기서 운동을 해서 만든 가슴이라는 거를 생각하고 하니까 확실히 가슴이 네, 느낌이 좀 틀리네요. 네, 역시 마인드 앤 머슬 커넥션 확실히 틀려요. 네, 진짜 머릿속에서 이미지화를 네. 구체적으로 하시면서 그러니까 김승현이 들었던 만큼 여기서 노력을 하면 얘처럼 가슴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 단톡방이 있어. 이름을 ICM 프로 모임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전부 다 ICM 프로. 승현이, 유진이, 은총이, 사람이, 나, 지광이. 근데 얘는 피지크인데 약간 보디빌딩에 대한 이게 되게 커. 완전 얘는 그러니까 약간 뼛속까지는 사실 보디빌더야. 그래서 항상 거기를 갈망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되게 생뚱맞게 청주 대부협 나가서 보디빌딩 1등 했어. 뭐야 도대체. 왜냐면 제 인생 첫 대회였어가지고. 맞아 거기에 대한 약간 그게 있잖아요. 향수도 있고 뭔가 거기서 내가 한다는 게 있지. 한 번쯤 다시 나가고 싶었어가지고. 만약에 뭐 지금 와서야 IFF 프로가 안 됐지만 되면은 이제 아예 못 나가거든요. 근데 솔직히 너 IFF이 너무 아깝긴 했어. 굉장히 자만했구나. 솔직히 저도 이제 체급 정도는 좀 쉽게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체급전에서 2등할지 몰랐죠. 아, 그때 당시는 뭐지? 막 믿기지가 않았는데 시간 지나서 이렇게 딱 저도 이제 피드백 받고 서 리플레이를 해보면 아 질만했어. 또 이렇게 선수로서 이게 또 겸손합니다. 너무 마셨다. 확실히 이게 오늘 분량 제 생각에 한 4시간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아마 운동 종목은 한 두 종목 나올 것 같습니다. 셋, 넷, 다섯, 여덟, 하나, 둘, 셋, 일곱, 네. 또 어깨 다치시고 많이 불편하셨죠? 많이 불편했어요. 많이 불편하고 계속 운동하면서 신경이 쓰이니까 생리력이 내가 하던 거에 정말 운동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재미가 없고 아프긴 하고 가슴 할 때도 아프고 어깨 할 때도 아프고 다 아프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대안으로 머신도 쓰고 최대한 그렇게 하긴 하는데 내년에 이제 다시 재활하고 해서 다시 올려야지. 그거 하시다 다친 거죠? 피지컬 백? 그거 그러니까 그 전에 조금 안 좋긴 했는데 그게 이제 너무 쎘지. 좀 그 예고편 보니까 좀 진짜 빡세게 하더라고.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인클라인 그 프레스 자체를 20대 때는 거의 안 했었어요. 32살? 31살? 이때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5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전까지는 그냥 벤치만 덤벨도 잘 안 했어요. 그냥 진짜 벤치만 했어요. 푸시업을 제일 많이 했고. 그래서 가슴이 약점이신 분들은 그냥 푸시업부터 처음부터 다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 빨리 하세요 빨리.
아, 근데 이런 말 진짜 이렇게 사실 꿀팁이거든요. 기초, 아예 최초의 대용군을 쓰는 그 사용법부터 몸에 완전히 적응을 시키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냥 거슬러들지 마세요. 예. 하나, 둘, 셋, 일곱. 마랑님 채널에서 똑같이 했었는데 거기서 제가 얘기했지만 예, 6에서 9회 정도 운동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6, 9. 예, 섹시한 숫자죠. 예. 유부남이셔서 그 얘기잖아. 너 입고 보시다 얘기한 거지? 예, 예. 아니요? 그거 맞아요. 저기 생각하신 거 맞아요. 넷. 어이. 오케이. 네. 아, 지금 제가 약간 마음이 좀 아팠어요, 방금. 작년 정도에 부상 전에 이거 20번씩 하시던 형님이 사실 이제 어깨가 부상이 오니까 네. 프리를 쓰는 것도 좀 어렵고 네. 오버헤드 프레스를 100kg를 드시는 형님입니다. 근데 뭐 이럴 때도 있고 회복 잘하고 내 생현이가 지금 되게 마음 아파하는 게 느껴졌어. 그냥 우리는 사실 아니까 그래도 이제 푸시업만 하면 좋아진다고 했으니까. 아 근데 푸시업이 팁인데 어깨도 좋아요. 제가 어깨 좋은 이유도 좀 푸시업을 많이 한 것도 좀 이유 있는 거. 푸시업 깁스가 어깨에 되게 좋아서 맨몸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중명 씨나 이준명. 맨몸 운동만 하시는데도 실제로 어깨랑 진짜 좋아. 네, 이런 어깨랑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아. 깜짝 놀랐어. 맨몸 네. 운동하는데 몸 너무 좋아가지고 체중을 막 이렇게 버티고 맞아, 이런 맞아. 동작들이 이 어깨에 되게 좋습니다. 체조 선수들 보면 다 맞아, 다 좋잖아요. 기분에 충실한. 아, 그거 오늘 너무 좋다. 기분에 충실하는 거. 이 사람으로서의 또 기초가 결혼을 하고 애도 낳고 그죠 번식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좀 기본도 못 하는 거예요. 아, 왜 그래 자꾸 스스로를 왜 그렇게 하는 거야? 형님이어서 이렇게 칭얼거리고 싶어요. 진짜 원래 칭얼거리는 스타일은 아니야. 제가 또 동생들한테 막 아, 나는 뭐 결혼도 못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치. 아니 동생들한테는 되게 그래도 딱 야, 카리스마 있고 되게. 되게. 아, 저는 처음 보는 거. 둘, 셋, 넷. 하나, 둘, 셋. 중학교 때 이미 뭐 가슴 이거 튕기는 거 있잖아요. 중3 때 이걸 했어요. 근데 너 약간 몸이 지금 그 체조 선수 같아, 진짜. 그 약간 체조 선수. 북한 체조 선수.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아, 두 번째도 인클라인인데 덤벨 프레스입니다. 아, 인클라인을 되게 많이 하는구나. 네, 자 요새는 밑에가 가슴이 이제 보면 나는 승현이가 네. 딱 보면 얘는 실제로 여기 밑에 땀이 차. 아래쪽 이쪽을 너무 위주로 많이 하나? 나는 그거를 생각했거든. 옛날에.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인클라인밖에 안 합니다. 아, 그러면 진짜 궁금한 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흘러내리는 가슴을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 갖고 싶어 하는데 안 되니까 가장 추천하는 거는 네. 어, 딥스, 푸시업, 벤치. 벤치도 사실 플랫 벤치를 우리가 하면 가슴을 많이 신전을 하니까 약간 디클라인 빌드십이잖아요. 아, 그치 그치. 어, 들어버리니까 네, 그치. 아, 이제 가슴 고립식 그 벤치를 하면 가슴을 좀 덜 눕잖아요. 그치, 그치. 그리고 많이 모으고 약간 안쪽이 잘 차는 느낌인 거고 약간 파워리프팅식으로 살짝 하면서 들어서 해서 아래로 그렇죠. 치는구나. 용승이도 아, 딱 그렇게 아, 그런 그래. 느낌으로 가면 밑에 옆에 라인이 더 이제 아, 살 좀 빨리 운동하시죠. 어, 그래 알았어. 기만, 기만이라고 생각. 하나, 둘. 지금 키랑 체중이 어떻게 돼? 저는 173cm고 어제 쟀을 때 체중 81kg였어요. 81kg? 네. 시합 체중이 몇이지? 시합 체중 73. 73? 네. 옛날에는 그게 더 적었어요. 막 5kg 이내였는데 나이가 점점 드니까 체중이 이제 갭이 커지더라고요. 그럼 이제 비시즌에 체지방률 관리를 일부러 또 따로 하기도 해? 예전에는 했어요. 피지크적인 거를 생각을 해서 배가 너무 커지면 안 된다. 아~ 약간 강박. 왜냐면 그게 뭐 복부를 두껍게 한다 이거는 뭐 확실한 건 아닌데 체지방이 많이 쪄서 배가 많이 나오면 복횡근이 좀 느슨해지더라고요. 느슨해지면 뭔가 더 타이트하게 못 그치, 잡더라고요. 비시즌에 제가 한 3-4개월을 이렇게 옛날에 한번 쪄온 찐 적이 있어요. 84, 85까지 쪘어요. 그때 뭔가 이게 안 다치는 거예요. 옛날만큼.
선생님이. 아, 피지크는 이렇게 찌우면 안 되는구나. 그때 좀 깨달았죠. 사실은 이게 뭐 사실은 몸이 좋아지려면 수단과 방법 안 가리다 보니까 맞아. 사실은 뭐 약물까지 쓰고 그런 거잖아요. 내추럴 보디빌딩을 이제 추구하시는 분들은 불법 약물 제외하고는 어쨌든 동원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니까 보충제잖아요, 결국에. 정말 생내추럴 마인드로 보충제도 먹으면 아니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나는 보호대도 안 찼지. 네, 보호대도 안 찼어요. 맞아, 맞아. 네. 보호대 차면 스트랩 차고 이런 거. 아니야, 네. 그냥 완전 센. 맞아요. 네. 어, 다행이다. 많이 쉬었다. 어. 왜냐면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말 많이 했어. 오케이. 와, 둘, 셋, 기가 막히다. 넷, 업. 오. 오. 저 어렸을 때 근신경 발달 때문에 제가 신경이 거기에 쏠린다 이런 말도 있던데 그런 거에 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있다고 생각해. 쉽게 말하면 타고난 거지. 다리가 좋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좀 그런 유전자를 많이 갖고 태어난 거고. 제가 혼자만의 뇌피셜이에요. 등 좋은 사람들은 보통은 이제 팔이 길고 어릴 때부터 막 매달리는 거를 되게 많이 풀업하고. 준영 씨도 좀 그런 체형이잖아요. 아, 맞아, 맞아. 매달리 잘하잖아요. 그래서. 너 어렸을 때 풀업 많이 했어? 푸시업 많이 했어? 풀업을 할 데가 없어가지고. 나는 풀업을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입시 체육 할 때도 우리 맨날 진짜 이거 운동하니까. 저는 당연히 이제 더 노력한 사람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치. 근데 이제 타고나기도 잘 태어났는데 노력까지 하는 애들 짜증나요. 게다가 젊어. 잘생겼어. 짜증나. 개 짜증나. 여자친구도 있어. 아이스 둘 셋 좋아. 선우님과 김효중 선수의 장프리전에서 붙었던 건데 성격 차이로 사람들이 막 다 결과가 났다. 승현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신가요? 근데 사실 거의 모든 시합이 압도적으로 막 이런 시합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완숙 이렇게 있는 보디빌더 분들 중에 한 분인데 앞에서는 효중 형님이 우위에 있을 거고 뒤에서 선우 형이 좀 더 우위에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또 의외로 앞에 볼륨이 또 선우 형이 또 괜찮으셨고 뒤에서 또 효중 형님이 뭐 등근이나 이런 데에서도 또 안 밀리시고 또 더 좋은 모습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효중 형이랑 나랑 누가 이겼대요? 비밀입니다. 아, 비밀이야? 네. 아, 영상에서 보시면 될 거. 아, 영상에 나와? 아니, 조만간 내 효중 형 찾아가려고. 찾아가서 그때 한번 대기 다시 한번 하고 재대결 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아이고. 맨몸 운동이나 뭐 이런 체조. 나보다 좋은 애들하고 운동을 해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뭐 벤치프레스 135kg로 막 10개씩 들어도 얘가 더 좋아, 몸, 가슴. 또 이유가 있는 거고. 분명히 운동할 때 어떤 포인트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 배워야 되고, 계속. 중량이 되게 중요하다. 대부분 이거 보시는 분들 다 중량이 중요한 시기거든요. 맞아. 물을 익은 상태에서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중량보다 더 중요한 게 생기죠. 맞아, 맞아. 보디빌딩이 저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봐요. 경쟁 보디빌딩이 있고,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라이프 스타일 보디빌딩이 있고. 아, 맞아. 여러분들 라이프 스타일 보디빌딩은 중량 다루는 게 더 재밌어요. 경기 보디빌딩은 디테일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중량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고 다른 테크닉들이 이제 그 다음에 필요해져요. 정말 정의를 잘 내야 된다. 그러니까 중량 무겁게 치는 사람이 더 눈에 띄고 그거를 많이 보고 내추럴 중량이구나 이렇게 해서 많이들 이제 하세요. 좋은데 그게 곧 이제 보디빌딩이 아니라는 거. 더 좋은 퍼포먼스를 또 내기 위해 넘어가야 되는 거지. 여섯 일곱 넷 다섯 아홉 경갑과 능형근을 말아서 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걸 다 펴서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이점이 뭐예요? 어려운 거 이제 다 떠나서요. 딥스를 할 때 내가 가슴을 쓰고 싶다. 그럼 팔이 앞에 가게 하면 돼요. 팔이 앞에 있어야 돼요. 몸통보다. 예를 들면 상체를 가슴을 이렇게 들고 딥스를 하려고 그러면 팔이 필연적으로 뒤로 가게 돼요. 가슴보다. 가슴 앞에 있어야 가슴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힘을 줄 수가 있는데 복근도 같이 힘을 살짝 주시면서 말듯이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그죠? 팔을 모스트 모스큘라 잡듯이 이렇게 돼서 팔을 한번 펴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게 세팅을 만들고 무릎 고관절 살짝 붙여주면 딥스 자세가 나오시죠. 가슴 괴물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추가적으로 팁을 드리자면 고개를 완전 쳐박으면 돼 아래로. 조금 무게 중심 자체가 앞으로 넘어가니까 그렇죠. 그거를 그냥 잡아주면서 하면 되는 거죠. 허리를 너무 꺾거나 또 가슴을 너무 이렇게 들지 마세요. 살짝 마운크리듯이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9세트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새 나가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몇 세트, 실제로 몇 세트 한 것보다도 마인드 앤 머슬 커넥션이 일어나서 충분한 운동이 됐다라고 느낀 세트만 카운트를 하는 거죠. 정해놓은 세트 안에서 그 카운트 되는 세트를 늘려가는 거죠. 총 15세트를 했는데 마음에 드는 세트가 뭐 6, 7세트밖에 없을 수 있잖아요. 오케이. 근데 그거를 하나씩 늘려간다는 생각으로 최대 세트를 정해놓고 그거를 이제 넘지 않는 거죠. 만족할 만한 세트를 가져와요. 그거를... 피트니스 업계 오은영 박사님 정말 네, 아무튼 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